자, 이제 여기까지가 법률적인 거. 여기까지가 이제 가치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잘 들으세요.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? 아직 수익을 내보진 않았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돼버렸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경매지를 이렇게 갖고 오셔갖고 저 부원장님 이거 건물 날짜 근전 날짜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네요. 씨 무서워. 네번 유찰됐으니까 이거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? 그럼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까?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?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. 가봤어요? 근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아니요. 집에서 열심히 뭐만 했어요? 분석만 한 거지. 제가 감정과 시세 아니라 그랬죠? 유찰됐다고 그게 싸니 안 싸니는 가보라고 제발 좀. 자, 법정지상권의 지금 진짜 핵심 포인트는 뭐냐? 첫 번째, 토지의 현재 가치입니다. 거기가 비싸게 나와서 유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싸게 나왔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즉 뭐예요? 현재 그게 얼마짜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. 아까처럼 5억짜리인데 2억 5천이 된 게 아니고 2억 5천짜리인데 2억 5천짜리라면 그러니까 감정가만 5억이라면 이건 가치가 없어요.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. 여러분들이 강의로 이걸 들었으니까 이거를 분석하고 이게 분석이 여러분들이 되는 사람이라 되는 물건이라면 물건이 좋아 보이는 현상입니다. 그럼 바꿔 말해볼게요. 결과는 똑같지만 결론은 달라요. 자, 여러분들은 그 부동산을 보고 아 이게 너무너무 싸다 했을 때 법정지상권을 분석하시는 겁니다. 자, 조금 더 가볼까요? 그런데 그러면 시간 낭비 아니야?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어떡해? 자, 물건이 너무너무 좋아요.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현재 가치, 두 번째는 미래 가치입니다. 자, 1년 이상 소송을 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두 배로 뛰었어.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, 그게 또. 자, 가치 판단을 했어요.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해.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2억 5천에도 안, 2억 5천에 법정지상권 안 하는 걸 사셨죠? 1억에도 안 산다 그러셨죠? 1억에 사세요. 20%에. 그럼 하는 걸 어떻게? 하면 건물 못 부시죠? 지료 청구 하세요. 자, 현재 5억이죠? 내가 이걸 1억에 샀던, 공짜로 받았던 이 5억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죠? 여러분들, 누가 아파트를 증여로 줬어, 여러분들한테. 그럼 공짜로 생겼죠? 그거 임대료 못 받아요, 그러면?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. 맞죠? 여러분들이 1억에 사든 1천만 원에 사든 공짜에 받던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한 지료를 받는다고. 자, 임대료가 꽤 나올 겁니다. 두 번째, 임대료 내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상가 임대차 보호법,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되게 좋아졌죠, 임차인한테. 하지만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있죠. 차임 안 내면 그 보호법 계속 깨져요, 다. 임차인도. 마찬가지입니다. 연체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요. 그러면 잘 들어오면 고수익의 상가 같은 걸 받으신 거고 미래가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소송해, 감정에서. 그럼 그거에 대한 미래가치 임대료가 계속 올라올 거잖아. 그리고 만약에 안 내면 철거소송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장점이 뭐예요? 2억 5천이 아닌 1억에도 안 사신다 그랬잖아. 법정지상 성립하면. 지금 경매 법정에 법정지상권을 손내는 나름 전문가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딱 이거예요.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면 사고 반값에. 뭐 성립하면 안 사고 이거예요. 그럼 이제 하는 것만 난 고르는 거지.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것만. 그래서 그거에 또 반값에 들어가서 그래 토지는 영원합니다. 하지만 건물은 오래 쓰는 동산이야. 내가 앞으로 20년이 남았어. 이 수명이 그러면 20년 후에
1억씩 이렇게 깎는 게 아니라 토지 아니,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20년 되면 빵원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. 건물주는 맞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법 가치가 1번입니다. 1번 현재 가치, 2번 미래 가치입니다.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지면 여기 이렇게 바뀝니다. 야, 그게 앞으로 대박이야. 이렇게 되면 현재 가치가 두 번째 쳐지는데 현재는 이렇게 얘기할게요.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. 그 다음에 뭐냐? 3번. 참고로 4번이 법정 지상권이에요. 3번은 뭐냐? 건물의 가치입니다. 건물은 미래 가치가 없죠. 그러니까 그냥 건물의 가치라고 쓰겠습니다. 자, 다시 얘기해서 이 땅에 300만원짜리 오두막이 있는 거랑 이 땅에 63빌딩이 있는 거랑 제가 지금 잘못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. 건물의 가치는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줄 겁니다.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죠. 뭐 조그만 오두막과 63빌딩. 63빌딩 있는 땅 여러분들 받으시면 네, 끝나. 법정지상권 성립해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. 너의 임대료의 반을 줘라. 이렇게 소송 시작하세요. 옛날 잠실에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받았어요. 그래도 28층짜리야. 이 면적이 좁아서 그렇지. 시작하자마자 법정에서 성립하는 거였어요. 시작하자마자 임대료 반을 줘라. 임대료 반을 줘라. 임대료 반을 주세요. 이렇게 소송 판결이 나오진 않아. 하지만 줘라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만 두 달도 안 돼서 제가 매각해 사갔어요. 임대료 어떻게 줘. 어마어마한 건데 땅이 요만하고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. 그 건물 주인은 아무리 땅이 1억이고 건물이 10억이면 더더욱 끌려다녀요. 건물의 가치입니다. 이 세 가지 가치가 다 만족스럽다. 그럼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돼도 쿨하게 하세요. 성립이 되네? 한 번 더 떨어뜨리고 사자. 자, 주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법정지상권부터 분석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. 이게 좋아야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땅 가치 좋고 건물도 막 삐까뻔쩍 신축 이런 거 있죠?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완전 뭐 소위 말하는 대박 물건이니까 그걸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다시 한번 주의사항. 본장님 이거 다녀왔는데 대박이에요. 땅값 지금 반값도 안 되고요. 최저가가 건물 거기 한 10억 들어간 신축 건물 올라가 있어요. 그럼 내가 법정지상권 했어요? 그러니까 아니요. 잘하고 있는 거야. 이제부터 그걸 해보셔갖고 입찰가를 정하세요. 예상 낙찰가를.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제가 좀 죄송합니다. 이런 열심히 교육을 들었는데 이게 좀 무색하게 만드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정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